닷새마다 장이 서는 남원의 한 전통시장. 여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참새 방앗간이 있습니다. 쫄깃하고 탱탱한 이 어묵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주인공. 아이고 맛있겠네요. 천 원짜리 한 장만 내면 맛볼 수 있다는데요. 천 원이요? 아 진짜 맛있어. 이게 천 원이라고? 아니 이렇게 크게 푸짐하게. 이 부부가 바로 올장의 명물 어묵을 만든 장본인.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뭐 한 200만 원 팔지. 어? 우와. 200만 원 받으면 몇 개 파는 거야? 와 사람 많네요. 그렇게 어묵을 모두 팔고 나면 이 부부의 진짜 중요한 일정이 시작된다는데요. 어떤 일이죠? 바로 한 가닥 짐을 싣고 바다로 훌훌 떠나는 것. 5일에 이틀만 일하죠. 돈이 내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 많이 안 하고 대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공기 쉬고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 누구보다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만끽하는 박이재, 이효숙 씨 부부. 지리산 입구의 한 전통시장. 이것이 오늘 부부의 하루 일탈입니다. 장례만 장사로 와요. 여기 장례만 장사로 오신 거예요? 아, 이 한국에서 마시는 게 아닌가 보네요. 응, 장날 원래 장사꾼들은 장돌뱅이들은 네. 장만 찾아다니는 장만. 길 위에서 하는 장사 어느덧 25년째라는데요. 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자마자 남편 이재 씨가 익숙한 선돌림으로 뚝딱뚝딱 어묵을 만들어냅니다. 직접 개발한 어묵 종류만 해도 7가지나 된다죠. 대하, 맛살, 그다음 소세지, 그다음에 떡볶이 떡도 우리 내가 방앗간에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넣고 있어요. 어묵 하나의 가격은 단 건 1,000원.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내건 가격을 지금껏 고집하고 있는데요. 25년 그대로? 얼어붙은 경기에 혹여나 손님들에게 부담이 될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가게는 언제나 문전성시. 이젠 부부의 어묵을 먹기 위해 일부러 장을 찾는다는 단골 손님들도 적지 않답니다. 와, 쉽잖아 있어. 나도 사줘. 와, 맛이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뭐랄까, 좀 쫀득쫀득하다 할까요? 오. 그리고 담백해요. 멋지네,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 맛있는데, 형사 금방 맛있게 먹고 왔는데 또 맛있어요, 그치? 그럼 이거 최고가, 최고 아니야. 진짜 쫄깃쫄깃 맛있네. 쫄깃쫄깃한 거. 사장님, 맛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항상 찾아주시니까 감사하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이상 더 좋은 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으라는 소리보다도 네. 맛있다 그러는 게 난 더 부자가요. 오일장의 소문난 명물이지만 여전히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제일 듣기 좋다는 남편. 요걸 사각을 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등을 다 쳐줘. 그러고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쫀득쫀득한가 봐요. 기술이죠. 이것이 바로 25년 수제 어묵 기술자의 화려한 퍼포먼스. 오.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방울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와. 25년 했으니까 그 경험으로 어묵다운 어묵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 노력의 대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맛은 자신 있습니다. 야. 남편 이재 씨가 어묵 맛을 자부하는 데는 다크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아니, 새벽부터 지금 이렇게 일찍 시작하세요, 아주? 네, 우리는 아침입니다, 아침. 이 시간 일어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묵 반죽 해야죠. 동이 채 트지도 않은 꼭두 새벽부터 시작되는 작업. 끓은 거를 녹이면서 이제 갈아주는 거라. 부드럽게. 이 반죽을 만들기까지 무려 9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었다는데요. 엄청난 노하우죠. 직접 다 배합을 하시는구나. 찰기가 있잖아요. 그러네. 와. 많은 시행 작업 끝에 완성된 세상 단 하나뿐인 반죽. 다를 수밖에 없네요. 맛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묵을 어차피 내 이제 인생 마지막 인생을 어묵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부를 봐야죠.
그래서 어묵에는 이재 씨의 인생이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라? 여긴 또 어디예요? 출퇴근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니까. 먹고 자고. 돈 벌고 먹고 자고.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집을 얻으신 거예요? 네. 문 하나를 두고 나뉘는 일터와 집터. 일개미 부부가 따로 없네요. 이제 그만하고 옷 입지? 남편의 양말을 신겨주는 효숙 씨? 어머. 아니 대체 부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매일 남편의 양말을 신겨준다는 아내 효숙 씨. 양말을 신겨주세요? 사연이 몸이 안 좋게. 아.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완전히 막 완전 여기가 다 부서졌대. 영업을 나갔어요. 왼쪽 다리가. 그만큼 바뀌어요? 네, 이만큼 바뀌어. 어느 쪽 다리도 이만큼 바뀌어. 일하실 때는 다리가 그렇게 불편한지 크게 몰랐었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이 다리 그 불편한 건 남한테 모습 안 보이려고 한 35, 36년 된 내가 다친 지가. 네. 그러니까 그때 사고로 이제 그래 오토바이 사고인데. 졸음운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 다리뼈가 조각나 장애 판정까지 받고 말았다는데요. 아이고. 의사들 자기 속에 넣어놓은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내가 실망을 했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30살.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재봉틀 수리 기술자였던 이재 씨.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불행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걷게 되기까지는 한 2년 이상 세월이 걸렸어요, 시간이. 내 젊은 청춘과 내 인생을 다 잃어버렸고 그게 가장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재 씨. 부단한 노력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손재주를 살려 어묵 장사에까지 도전한 건데요.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자립해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했었어요. 그렇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묵을 가득 싣고 오늘도 장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어째 시장이 휑합니다. 오늘 날이 나를 잘못 잡았지만 나를 잘못 잡았다. 아하, 날씨가 날이 안 좋나 봐요. 오늘 좋았으면 내일 네. 모레 또 보름도 되고 해서 손님도 많이 오실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촘처럼 손님은 오지 않고 애꿎은 어묵만 쌓여갑니다. 아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속상하려 했나요? 괜찮으세요? 그 속이 상하면은 마음을 상합니다. 몸이 상합니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 손인데 오늘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밥 먹자, 밥 먹어야지. 뭘 하든 밥심이 중요한 법. 그래서 이렇게 밥솥까지 들고 다닌다는데요. 남편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거 시신밥, 집밥이지만 그래요. 손맛 좋은 아내표 밥상이면 장사 걱정은 저마치 날아간다는 이재 씨. 하루 50개 얻어 먹는 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예요. 서로가 있기에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답니다. 아며 맞는 말이에요. 두 분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한 15년 넘게 살고 있지. 우리 재혼 부부잖아. 각자 한 차례의 실패를 겪고 만난 두 사람. 사고 나고 나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가정을 못 가지겠더라고. 굶어도 내 혼자 굶지. 괜히 다른 사람 남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있다가 뭐 너무 힘들면은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아예 안 했죠. 교통사고 후 위축되어 있던 이재 씨와 사별의 아픔을 겪은 효숙 씨. 먼저 마음의 문을 연 건 효숙 씨였답니다.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어쨌든 좋았어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알아서 다 하고 뭐 힘도 세고 그래서 착착착 해내니까 뭐 불편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인생이란 여정을 함께하게 된 거죠. 선생님. 예, 5만 원씩 포장 좀 부탁드릴게요. 오, 큰 손. 구세주처럼 나타난 통큰 손님. 부부와는 잘하는 인연이라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는데 이제 여기 그 우리 사장님이 오뎅한 박스 들고 오셔가지고 오뎅을 주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오뎅을 그렇다고 해서 사 먹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사먹기 이제 시작이 한 2년, 야, 1, 2년 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서 애들이 많다길래. 네. 그래서 집에 뭐 애들 간식 좀 주라고 가져줬습니다. 완전히 다 뭐 소진됐는데 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제 오뎅 주시니까 그걸로 또 우리 애들하고 그때 맛있게 먹고 그랬죠. 고맙습니다. 아유, 어떠니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아이고 일찍 마치고 어디 가자. 여기 있어봐야. 어디 갖고? 놀러 가야지 뭐. 어디로? 놀러? 우리가 목적지가 있나? 바다로 갈까? 우리 놀이마당이 바다 같은데. 망설임 없이 짐을 싸는 부부. 남들은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느라 정신없이 산다지만 바다로 가자. 부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답니다. 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재밌게 사는 걸 인생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돈이 내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돈 있다고 해서 뭐 병이 안 온 것도 아니고 나이도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를 아주 알차게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남원에서 한 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이곳은 하동 노량항. 이게 뭐예요? 어라? 어? 그런데 차에서 내려오는 이건 뭐예요? 배 아니에요? 어? 웬 배가? 아니 이 위에 이것도 뭐예요? 네, 전용 보트입니다. 우와, 우와 멋있으시다. 사실 부부의 여행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와. 우와. 아 이거 멋지다. 아이고. 둘만의 오붓한 낚시를 위해 배 운전면허까지 땄으니 말이죠. 보트 타고 보팅하고 나와서 해 먹고 싶은 거 썰어 먹고 면탕을 해 먹든지 맛있는 거 해 먹고 잘 수 있도록 전기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안에 차 안에서 자고 아무도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큰 돈 투자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은 없어요. 뭐라? 그런데 아니,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못 띄우겠는데요. 자연 허락을 안 하네. 아쉽지? 안 아쉽다. 한 개도 안 아쉽다. 안 아쉽다. 여기 와서 바람 쉬는 거 해도 뭐 바람이 센게 근데 바람 많이 쉬네. 바닷가라서 경치 좋은데 천지다. 꺼가서 마음 날려 가면 된다. 좋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 했던가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다정한 내 사랑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꼭 두려다니요. 놀러 가도 어디 가도 24시간 거의 붙어가 있지. 그렇죠? 같이 있어도 좋고 또 다른 사람 혼자 다닐 때 못하는 것도 같이 하니까 좋고 이런 양돌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데 와서도 먹이도 주고 좋고 이렇게 즐기며 살기에도 모자란 삶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소변 보는 시간이 가느니까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 다른 사람보다 틀림없는 전립선 비대증이다. 의사도 아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비뇨기과 가서 물으니까 아 진짜 암이로 딱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때 이렇게 딱 하늘하고 땅하고 붙는 그런 기분이었죠. 4년 전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이재 씨. 하지만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부부는 두 손 맞잡고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한 4년 됐다, 그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이러고 다니니까 참 좋다. 좋지.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작년에 이제 거의 완치 마음을 놔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건강 조심하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 스트레스도 뭔지 몰라. 모진 풍파는 오히려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돈도 명예도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즐거운 인생.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즐거우시죠? 그렇죠. 즐겁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의 행복이 중요한 부부. 두 사람의 낭만 여행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